유튜브 골드러시. 유튜브 갑부의 신화. 떼끼리는 이렇게 말했다. 국풍. 바야흐로 세상은 소셜네트워크, SNS라는 사회 연결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각종 SNS를 다양한 용도로 사람들은 활용 중인데, 특히 유튜브의 영향력은 지배적입니다. 디지털 세상의 새로운 흐름을 타고 성공한 유튜버들의 전설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으며, 너도 나도 유튜버 신흥재벌의 골드러시에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그 흔적들을 공유하는 게 돈벌이가 된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주변에서는 돈 버는 유튜버를 직접 본 적이 없으나 각종 매체에서 대중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유튜버들의 영웅담이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성공한 유튜버의 반열에 오르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떼끼리는 이렇게 말했다. 국풍이라는 별명으로 저 역시 2019년 12월 12일부터 대박의 환상을 꿈꾸며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시를 써서 올리고 일상의 다양한 주제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게시해 왔습니다.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혼자 노는 잡다한 삼류 유튜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구독자도 늘지 않고 좋아요, 댓글 등 반응도 시원찮아서 취미형 유튜버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도 1년 6개월 정도는 신들린 듯 유튜버 생활에 몰두하기도 했다가 결국 내 길이 아니다. 마음을 비우고 즐기는 유튜버로 욕심 없이 살아온 지약 6개월여 되어 갑니다. 일기장처럼 삶을 소소하게 기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구독자가 조금씩 천천히 늘기는 합니다. 그런 와중에 얼마 전 친구가 제 동영상에 광고가 붙었다며 축하 전화를 주었습니다. 게시하고 나면 동영상을 잘안 보는데, 일부러 들어가 보니 정말입니다. 나의 지적 재산에 허락도 없이 광고를 붙이는 게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350여 개가 조금 넘는 게시물 중에 자작시를 배경음악과 함께 올린 영상이 상당수입니다. 그중 다수가 저작권 침해로 차단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정작 내 자료는 마음대로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다국적 기업의 횡포에 분통이 터질 따름입니다. 그러나 붕괴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나의 지적 재산인 개인 창작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기 위해 귀찮지만 유튜브를 뒤졌습니다. 제법 고생한 끝에 유튜브 공부도 좀 하고, 황금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대충은 알아냈습니다. 유튜브 플랫폼이라는 생태계에서 창작물을 제작하는 사람들을 크리에이터, 창작자라고 하는데, 이들 크리에이터는 광고 게재, 상품 판매, 구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은 차후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수익 창출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수익 창출의 요건과 경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롬을 통해 유튜브에 접속합니다. 휴대폰보다는 컴퓨터를 권장합니다. 주 화면이 열리면 왼쪽 선택란에서 아랫부분에 유튜브 작동의 원리를 누릅니다. 유튜브의 사명에서 수익 공유를 선택하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YPP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혹은 유튜브 제품과 정책으로 가서 크리에이터 수익 창출을 누른 뒤 수익 공유를 선택해도 됩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YPP를 열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개요 및 자격 요건, YPP에서 제공하는 혜택, 최소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검토 절차 등이 소개됩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기는 한데 중요한 두 가지는 1000명의
구독자와 4,000시간 이상의 시청입니다. 뭘 해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하여 조회수와 활발한 반응을 이끌어내면 그 뜨거운 열기가 바로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 다수의 흥미를 유발할지를 모를 뿐입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길게 보고 다양한 소재와 흥미로운 내용으로 구독자 모시기와 시청 시간 늘리기에 매진해야겠습니다. 참,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 요건 충족 시에 알람 기능이 있어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주화면 오른쪽 편 프로파일 아래쪽 유튜브 스튜디오를 누릅니다. 왼쪽 편 선택 목록을 보면 수익 창출이 있습니다. 눌러보면 채널 수익 창출 화면에 네 가지 요건이 표시됩니다. 구독자 1,000명, 공개 동영상의 시청시간 4,000시간, 2단계 인증, 현재 유효한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 그리고 맨 하단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알림받기 단추가 있습니다. 저는 2단계 인증 사용 신청과 알림받기 신청을 동시에 완료했습니다. 조만간 돈 좀 만져보려면 열심히 요건 충족을 위해 노력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왜 디지털 금맥 유튜브에 열광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곳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정한 기회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출신, 성별, 연령, 노소, 종교, 학력 등 그 어떤 제약도 없이 자신의 능력껏 성취할 수 있는 신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쉼없이 두드리면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